성이 나가지고 아우 아벨을 갖다 돌로 죽임이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의 법으로 따지면 당장 죽여야 되겠는데, 그때는 모세율법이 없을 때이니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죽이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벌을 조금 내려 결국 네가 그렇게 아우를 죽였으니까 넌 내 앞을 떠나서 넌 여기 있지 못하다 해가지고 결국 유랑민이 되듯이 그렇게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따지면은 당장 죽여야 될 게지만, 그땐 너 사람을 죽이면은 너는 죽는다 하는 그런 말도 없었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대해서는 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했지만은 그를 갖다가 심한 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고 성경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 열 가지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을 아마 기독교인들 쳐놓고는 전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죄다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 마음의 죄를 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없애면은 다시 살 수 있냐면 죄를 없애면은 사는 길이 여기서 열린. 그래서 이제 사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9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법을 줬습니다. 그럼 새로운 법을 어떻게 줬냐면, 옛날에 열 가지 계명을 그대로 두면은 침례를 받아도 또 한 가지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줬는데, 새 언약은 유월절 성만찬 예식에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하는 이런 아주 생명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럼 생명의 언약을 우리 사는 법을 주는데, 이 사는 법을 주는 데 있어서도 전에 그 죄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게고, 전에 지은 거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건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죽는 것을 어떻게, 아주 죽어버리면 곤란하니까 미리 죽는 법을 갖다가서 성서적으로서 우리 죄를 장에 지내는 법이 있는데, 그 장에 지내는 법을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씻는다는 뜻인데요. 이 원어에는 이 세례로 되지 않냐고 바프테시마라고 우리 죄를 매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지내는 거. 장례 지내는 걸로 되는데, 그래서 침례라고 하죠. 침례라고 하는데 왜 그럼 여기다가 세례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건 천주교로부터 시작해서 선주교는 영세라고 하고 각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는 이제 세례라고 합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조금 이마에다 이렇게 찍어 발라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나 근본적 예수님으로부터 이 침례를 받는 것이 이제 죽게 내려오는데, 이 역사책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글자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세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층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침례로 물에다가 이렇게 푹 잠금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하면은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 침례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데 침례는 곧 뭘 하는 거라고요? 장사 지내는 거. 장에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완전히 매장을 해버려요. 그 매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언제 죽어도 죽으니까 지금 의식적으로서 죽음을 미리 그만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례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례 지냈죠. 장례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그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누가 일으키심을 받지요? 침례 받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지냈는데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새로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의식으로 우리 죽음을 먼저 맛보고 장례를 지내지 않으면은 죄값으로는 언젠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갖다가 미리 그만 예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호일자병이라고 한다든지 무슨 이런 병마가 올 때에는 미리 예방하듯이 우리 죽음을 미리 예방을 해서 죽어서 죄를 그만 없애버려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고 다시 일으키는 거는 누구 때문에 일으키죠? 예,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죽어서 장례 지냈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나도 새로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지금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 과거의 죄는 완전히 정리됐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이 왔고 이런데 이제 죄를 없이 해줬는데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는 없어졌지만 깨끗한 몸이 또 이 세상에 사니까 당연히 우리 이목이 있고 뭘 보는 것이 다 세상에 이 눈이 이거 있다고 해서 이 보는 거 자꾸 함부로 봐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눈 잘못 보면 그만 큰 문제를 하는 수가 있고 또 이 귀가 있다고 해서 이 귀가 자꾸 그저 뭐 들으면 좋은 줄 알아도 이게 좋은 말 들어야지 나쁜 말 들어보면 이 귀가 범죄를 또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불의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죄 지면은 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일 뭐 하루 한 번씩 침례를 받다가 지대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냐? 죄를 없애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요새는 과학이 발달됐고 이러기 때문에 바다의 어장들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그저 많이 잡아가지고도 지금 그거 다 처리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 무코지방에서 수림이 이런 고기를 잡든지 너무 많이 잡혀도 큰 걱정이라고. 왜 걱정이냐면 처리를 못해서. 그게 뭐 금방 어떻게 다 팔리면 당해지만은 죽은 고기 그저 하루 이틀만 주면 냄새 나고 썩고 이러니까 그 냄새에 썩어지면 그만 바다에다 퍼내밀고 이러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고기가 다 썩어서 못 먹을 정도가 되기 전에 소금을 쳐놓으면 좀 당분간 오랫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냉동실을 만들어가지고요. 벌써 이 어장에 나간다고 할거든 냉동실부터 먼저 만들어가지고 고기 잡는 쪽 하고에다 그만 냉동실에 지금 다 얼어버려요. 얼으면 암만 실이 가더라도 썩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시장으로 빠져서 나와가지고 뭐 고기 잡은 거죠. 한 달 후에라도 팔아먹고 두 달 후에라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뭐냐 그럼 우리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문제보다도 그 없이 하는 죄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를 없이 그냥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한 고기 잡아서 소금을 친 것 같이 우리 속에다 생명을 넣어야 됩니다. 생명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침례가 여기 침례라고 하지 않으시게 세례라고 하니까 씻는다. 그래서 장롱이나 감히 물욕을 조금 얹혀놓고 그렇게 놓고는 이제 다 씻었다.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 3장
여기 21절에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 침례 받는 것이 우리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다. 그럼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고 뭐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럼 선한 양심이 죄가 있고도 선한 양심이 가질 수 있습니까? 죄 가지고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 갈라지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자, 이런데 이걸 가지고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요? 죄는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서 아, 나 깨끗하다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 뒤에 줄줄 따라다닐 수 있느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그 물은 하는 말은 여기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식구 8사람이 구원받은 그 물을 말하는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다 청산되고 장례제 매장을 씻어가지고는 안 되죠. 씻음은 아직 죄의 뿌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언제든지 뿌리가 남아있으면요 저 산에 아카시아 나무 그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 그 아카시아 나무 이걸 없애려고 변해도 또 나오고 애를 먹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비다가 못해서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오겔해서 부럭지를 막 파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나온다 그 죄를 씻어서야 안 되죠. 그러니까 장애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죄의 뿌리를 빼서 내버리고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데 그럼 침례받고 또 지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 자, 생명이 들어가고도 또 썩는 데면 어떡합니까? 네.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도 또 썩는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고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세상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본의 아닌 불의한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세상 죄에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들은 안 되지만은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인가?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여기 죄라는 건 무슨 죄냐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어떤 게 그 죄냐면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속죄라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이 없이 받지 못하고 죽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무슨 죄겠어요? 언약이요. 예, 이 언약의 질을 배반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은 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줬고 영생을 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나갔을 때에는 옛날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거든. 두 사람의 증인을 인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 이것이 다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여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준다는 말씀 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들어간다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뜻을 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생명이 있으면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질 않지요. 그냥 영생이 항상 살아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느냐? 예?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기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예비하라 그랬는데 모든 교회 가운데는 유월절이라는 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얘기만 하면 이건 모세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모세율법에 양 잡고 소 잡고 유월절 지킨 그걸로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배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가서 유월절을 예배해서 우리도 먹게 하라 한 이 유월절은 옛날 모세율법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나 백성에 뿌리는 그런 유월절이 아니고 멜리덱의 반차라고 하는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이것이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온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씀인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650년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650년 전 그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장차 이 앞으로 600년 후에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한 그대로 모세 율법이 아닌 이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사는 법을 줬어요. 생명의 법을 줬단 말입니다. 사는 법. 그러면 히브리 8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 그가라고 하는 말은 누구죠?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누가 중보시예요? 예수님이 언약, 새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다. 여기 주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쪽에다가 반복해서 지금 그 예언과 맞춰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서는 우리 죄를 정하여 줄 따름이요 그 죄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새 언약으로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런 진리를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여기 나오죠. 또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하여금 저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죠? 의문은 구약 모세율법을 말하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영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 것이라. 의문은 왜 죽이는 겁니까? 예? 예. 율법 아까 로마서 7장에 거기 그런 말씀 있죠.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몰랐겠는데 탐내지 말라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므로 나는 죄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문은 그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것이요. 왜냐면 죄를 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죽게 된 거기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거기서 구속해 내신 그 영의 세운 것을 중요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네, 정죄의 직분이 영광에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이 일꾼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서 우리는 살리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 받으면은 일단 우리 과거에 지은 죄는 없어지고 이제 유월절 성만찬 예식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 의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 언약, 새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침례를 받고 진리 안에서만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계속돼서 나가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내 죄를 없이하는 것과 또 생명을 받는 것과 이렇게 해서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으로 새 정부 밑에서 새 언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침례식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